기본 모의고사 4일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신 다음 첫 번째 시트, 핸드폰 판매 시트 클릭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A1세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A1세에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컬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핸드폰 파일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핸드폰 파일 안에는 핸드폰 상품 목록이란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있는 열들,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통신 규격, 그다음 통신사,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 순서대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가져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통신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날의 통신이 아니고네요. 같지 않다라는 부호는 서로 부등호를 마주 보게 하십니다. 작다, 크다. 그 다음 통신사 이름은 날의 통신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통신사가 날의 통신이 아니고, 두 번째는 상품 코드가 Y로 시작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제외할 시작 값을 선택하시고요. Y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Y로 시작하지 않는 행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첫째 기준에 상품 코드를 선택합니다. 내림차순이고요. 두 번째 단말기 가격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입니다. 상품 코드, 단말기 가격. 정렬까지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 클릭하시고요. 결과를 A1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고요. 위치는 표 형태로 가져올 겁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가져오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표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도구의 범위로 변환. 그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단계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업팀 관리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 조건을 따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영업 입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0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부서에 가서 영업 3팀에 해당한 데이터를 영업 2팀이군요. 영업 2팀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부서명과 조건 영업 2팀 선택한 다음 저는 컨트롤 C 그 다음 A30셀에 와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연봉에 가서요. 연봉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 F3셀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B30에 와서 컨트롤 V C30에도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엔드 조건을 이용해서 연봉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두번 작성했고요. 이제 B31셀에다가 크거나 같다 150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C31셀에다가 작거나 같다 2000만 원에 해당한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숫자 정확하게 넣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입사일과 성명과 직급과 그다음 연봉 네 개의 필드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입사일, 성명, 직급, 연봉. 그래서 A3부터 필요한 필드만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34셀에 와서 컨트롤 V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 실제 데이터들이 입력된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록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깜빡깜빡 하고요. 조건 범위는 A30부터 C31 영역에 작성된 조건에,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이 작성되어 있는 A34부터 D34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봉이 샵샵샵 나오는 거는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세 건입니다라고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셔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거꾸로 지정하시면 안 된다. 항상 첫 번째부터 시작한 데이터부터 드래그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치값으로 값을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면 전혀 다른 부분의 서식이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이 되셨다면 홈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누릅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거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합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부서가 영업 3팁이면서, 이면서네요. 그러면 조건이 두세 개가 있는데 만족해야 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AND, 바로 여시고요. 부서가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C4셀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키를 두번 누르셔서요. $C로 바꿔주시고 숫자 4 앞에는 달러가 없어집니다. 그 값이 영업 3팀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비교해 주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입니다. 그럼 근무 기간을 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무 기간은 2015에서 빼기 입사 연도입니다. 입사 연도는 입사일에서 날짜 연도만을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2열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YEAR 그 다음 입사 일자가 입력된 A4를 클릭하되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 F4 누르셔서 A열만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입사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을 뺀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얼마보다 15부터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영업 3팀이면서 입사 연도가 15년 이상인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탭에서 굵은 기울임꼴 색깔은 빨간 색깔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 3팀에 해당한 데이터들을 찾았고요. 영업 3팀에서도 입사 연도가 15년 이상 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2를 참조하셔서 아래쪽에 표 2가 작성되어 있고요. 표 1을 참조하여 표 1에 B3부터 C5 영역에다가 순위에 해당한 통신 규격별 판매 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는 판매 대수로 산출을 할 거고요. 함수는 라지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위에 해당한 값, CDMA이면서 1위에 해당한 값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부터 넣을게요.
라지. 1등을 구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equal 하고요. 첫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 넣고요. 그래서 왼쪽에 1, 2, 3이라는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이라고 순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라지 함수 이용하실 거고요. 그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줄 겁니다. 통신 규격이 CDMA입니까? 이 조건에 만족합니까?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은 통신 규격에 가서 CDMA입니까? WCDMA입니까? 라고 비교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규격이 입력된 C10부터 C30까지 드래그하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통신 규격에 비교할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누구랑 같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B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수식을 옆으로만 복사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다가도 복사한다면 현재는 B2셀을 참조하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아래의 수식에서는 B3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수식을 아래에 복사하더라도 이행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되고요. 절대 참조하면 이따가 WCDMA를 또못 구합니다. 다시 한번 F4를 눌러서 이행이라고만 고정시킵니다. 옆으로 복사했을 때는 C2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B$2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해요. CDMA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 대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니까 판매 대수가 입력된 20부터 E30까지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 대수의 데이터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 CDMA다. 이 데이터들 중에 판매 대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if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 하실 거는 라지에 대한 값입니다. 라지는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화면에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윗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숫자 1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거고요. 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아래로 복사했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옆으로 WCDMA를 복사하게 되면 현재는 A3에서 깜빡깜빡하지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B3에서 수식을 깜빡깜빡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A3, A4, A5, A열에 있다라는 거를 고정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4. 자, 안 보이시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을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A3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럼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닫혀 있고요. 이제 라지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을 마무리하실 때요. Ctrl Shift Enter 누르셔야만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이니까요. 이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 통신 규격에 해당한 1등, 2등, 3등의 데이터가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를 참조해서 판매 현황 데이터를 참조하셔서요. 표 4에다가 총 판매 대수를 H3부터 H5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통신사가 영진통신, 한국통신, 제일통신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각각에 해당한 판매 대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sum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그럼 H3셀에 먼저 클릭하시고요. 등호 넣으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한번 넣으시고요. 그 다음 통신사가 입력된 B10부터 B30까지 선택하는데요. 이 수식을 작성해서 아래쪽으로 복사하더라도 통신사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 G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다행히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지사, 지오로 바뀌는데 옆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별도로 고정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로 닫으면 통신사에 가서 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곱하기 우리는 판매 대수의 실제 데이터를 찾아서 도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20부터 230 영역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썸에 대한 수식을 다 작성했습니다. 이 수식은 배열 수식입니다. 곱하기가 AND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진통신에 해당됩니까? 그럼 영진통신에 해당한 데이터의 판매 대수를 가져와요. 그러면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배열 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한국통신과 제일통신에 해당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표 2 데이터를 참조하셔서요. 통신 규격이 WCDMA인 데이터 중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은 핸드폰의 상품 코드를 가져오래요. 어렵습니다. 통신 규격이 WCDMA입니까? 다 찾아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요. 누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됐지? 판매 대수 큰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구한 값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구한 값에 상품 코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어디다 표시하냐? H9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사실 상품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범위에 인덱스가 들어갈 것 같고요. 매치 함수는 몇 번째 행에 있다라는 행의 위치를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맥스, 판매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겠죠? if, CDMA입니까? 라고 조건을 줘야 될것 같아서 if 함수, 네개 함수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H9셀을 클릭하시고요. 앞에서부터 쭉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하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H9셀 클릭하시고요. 인덱스 함수부터 들어갑니다. 인덱스 가로 여시고요. 인덱스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는 실제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A10부터 A30까지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A10부터 A30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뒤쪽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E30까지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A10부터 A30까지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재를 잠깐 봤더니 전체를 넣었습니다. 그럼 전체를 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열은 지금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가 있는 첫 번째 열이니까 1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네, 만약에 A10부터 A30까지만 넣었다면 행만 넣고 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생략해도 되는데 지금 E30까지 넣게 되면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행과 열 교차하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열은 첫 번째다. 왜냐하면 범위 정한 첫 번째 상품 코드에서 가져올 거니까요. 수식을 작성한 다음 복사할 거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딱 하나의 값만 구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쉼표하시고요. 그 다음 열은 하나인지 알겠는데요. 행은 좀 복잡합니다. 행은 CDMA입니까? 거기서 최댓값이 판매대수가 큽니까?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게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로우 넘버에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로우 넘버는 몇 번째 행에 있다라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실 거고요. 매치 함수는 뭐가 필요하냐? 가로 여시고요. 차지 값을 풀어합니다. 차지 값은 CDMA이면서 판매 대수가 최댓값인 값을 찾아야 합니다. 최댓값이 얼마지? 4,530인가? 4,000 얼마인가? 그 최댓값을 찾아야 합니다. 최댓값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맥스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맥스에 대한 함수가 넣으셨고요. 가로 열고요. 그냥 최댓값이면 뭐 판매 대수만 넣어주면 어렵지 않은데 조건은 통신사 규격이 CDMA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이 있습니다. if 함수를 넣도록 하겠고요. if을 통해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것 같은데 if는 C10부터 C30까지 영역 안에서 수식을 한 번만 쓸 거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돼요. 이 값에서 W, CD, MA가 있습니까? W, CD, MA와 같습니까? 라고 넣습니다. 같다면 우리는 뭐에 대한 최댓값을 구해야 된다고요? 판매 대수. E10부터 E30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if 함수가 하는 역할은 통신 규격에서 WCDMA와 같다면 판매 대수에 가서 그 값에 해당한 값들만 반환을 합니다. 그럼 if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max가 뭘 해야 되죠? if 함수를 통해서 해당된 조건에 만족한 값이 반환되어 있다면 max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의 최댓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쉼표. 이제 맥스를 통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최댓값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매치 함수를 다시 돌아왔네요. 이제 가로를 닫고 쉼표를 했더니 두 번째 어디에서 그 값을 찾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뭐 물론 데이터가 하나라면 그냥 판매 대수라고 넣으셔도 돼요. 판매 대수만 쭉 넣어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값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통신 규격이 WCDMA이면서 그 값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작업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쉼표 다음에다가 가로 열고 조건이 C10부터 C30 영역 안에서 WCDMA입니까? 라고 비교를 하고요. 곱하기 그 조건에 만족하다면 판매 대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물론 앞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하셔도 값은 나올 수 있지만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 앞에 if 쓰셨던 것처럼 정확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이제 매치 함수에서 맥스를 통해서 최댓값을 찾았고요. 그 값을 찾을 범위까지 넣었어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의 위치를 가져오겠다. 가로 닫고요. 이제 다시 한번 쉼표. 다 왔습니다. 인덱스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인덱스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는 어렵게 구했어요. 그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중간에 조건 부분에서 AND 역할을 하는 곱하기도 사용했고요. MAX와 IF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된 값에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았던 코드가 214네요. WCDMA의 가장 큰 값이 4530이었나 봐요. 그거에 상품 코드가 KJ214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1번에서요. 표 2를 참조하셔갖고 출시일이 가장 빠른 판매 대수를 구해가지고 오른쪽에 H13에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문제를 풀고 났으니까 이 문제는 좀더 쉬울 것 같지 않나요? 판매 대수 출시일이 가장 빠른 그래서 함수 중에서 민함수가 있네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죠? 그 작은 값을 이만큼 영역 안에서요. 작은 값을 찾아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았다면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판매 대수만 추출해서 H13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예제니까, 민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민. H13에 갖다 놓으시고요. 민. MIN. 가로 여시고요. 출시일. 날짜도 사실 숫자 형식입니다. 그래서, 민함수를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D10부터 D30의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2009년 2월 12일이 가장 작대요. 그러면 판매대수가 얼마가 오면 돼요? 4,130이 오면 되겠죠. 이거를 수정해 볼게요. 는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V루커. 조금 전에 민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심표, 그 다음 V루커는 항상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이 출시일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에요.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신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고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출시 일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작은 값이 누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으시거나 false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요. 제가 민함수를 통해서 미리 날짜로 형식을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에 4,130이 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날짜 형식으로 4,1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 서식에 가서요.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면 날짜 형식이 아니라 그냥 표준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면 4,130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실 땐 브이로커부터 쭉 작성하시면 4,130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출시일의 최소값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해서 날짜 형식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다시 2번 보겠습니다. 5번은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를 보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해당한 내용을 쭉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시고요. 필기시험, 그 다음 실기시험, 그 다음 직무 분석이라고 넣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end 펑션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문제 FN 합격은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직무 분석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 여부를 판정해서 되돌려줍니다. 합격 여부는요. FN 합격 여부는 직무 분석과 시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탭키를 넣어서 구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if 만약에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은 위에서 입력을 받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에 and 시험 점수. 시험 점수가 없는데요? 어디서 시험 점수를 구할까요? 아래쪽에 물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then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N 합격은 합격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요. FN 합격은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시험 점수는 입력받지 않았거든요. 직무 분석은 위에서 입력받습니다. 근데 시험 점수는 입력받지 않았어요. 그럼 시험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먼저 위에 if 구문 위에다가 시험 점수를 구해 주셔야 되죠. if 구문을 들어가기 전에 시험 점수는 문제에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 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더하기 실기시험 두 과목을 더했잖아요. 나누기 2 하게 되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시험 점수를 미리 작성해 주시고 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다 시험 점수 대신에 가로부터 2까지를 직접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식을 안 넣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우리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오셔서 2, 4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사용자 정의에 갑니다. FN 합격이 보이신가요?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 다음 직무분석. 각각의 점수를 넣어주시고요. 확인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합격,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에는 불합격이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보셨습니다.